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륨 마스터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설렌다, 마음이 떨린다 뭐 이러면서 썸을 타던 그 아줌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분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일부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 아줌마 그때 막 시궁창이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원제, 유부녀인데 다른 남자에게 설렌다는 글 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유부녀인데 다른 남자한테 끌린다라는 글을 썼고, 제발 정신 차리게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었던 바로 그 유부녀입니다. 솔직히 전날 저도 충분히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 예상을 훨씬 웃도는 너무나 강렬한 댓글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 덕분에 제가 결국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여하튼 잠시 그때 상황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글 올리고 바로 그 다음날 역시나 직장에서 또 보게 됐는데요. 이 남자는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사들고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완전 정색하고 진짜 냉정한 목소리로, 저희 남편이 저 살찐다고 앞으로는 단 거 절대 마시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밀어냈는데요. 그러자 이 남자 조금 당황을 하나 싶더니 이내 웃으며, 에이 그래도 제가 일부러 사온 건데 꽁꽁씩 드세요. 이러더니 거의 막무가내로 제 책상 위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 옆자리 직원한테 혹시 단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좋아한다길래 그럼 이거 드세요 하고 줬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 완전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뭐야 씨, 나한테 왜 그래?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 뒤로도 계속 알짱거리고 저를 신경 쓰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무시했고요. 일이 끝난 후에도 안 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뭐 또 역시나 그냥 쌩까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처음으로 개인톡이 왔어요. 혹시 오늘 자기한테 뭐 화난 거 있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사무적으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내일 오전까지 꽁꽁이랑 땡땡 전부 다 처리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걸 읽고 한동안 대답이 없나 싶더니 전화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카톡이 뜨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읽지도 않고 바로 씹었어요. 여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요 막 모진 성격은 아니라서 이게 참 많이 힘들고 되게 미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 해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쳐본 게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힘들더라고. 여하튼 며칠 동안 쭉 그렇게 조용히 지내다가 어제는 야근을 하고 평소보다 늦게 퇴근을 하는데, 이 남자가 그때까지 안 가고 저를 기다린 겁니다.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뭔가 무섭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같은 거. 그러면서 잠시라도 좋으니 얘기 좀 하자면서 사람을 막 붙들고 애걸복걸 하는데, 저도요 여기서 뭔가 확실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알았으니까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한숨을 푹 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이 나이 먹고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데요. 제가 꽁꽁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20대 초반 이후로는 이번이 정말 처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꽁꽁씨가 유부녀라 감히 사귈 생각은 못했다. 알겠어요? 그냥 곁에서 보고 싶었고, 특히 꽁꽁씨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꽁꽁씨 마음 잘 알았으니까 저도 마음 접을게요. 그러니 너무 무섭게 하지 마요 등등 막 우물쭈물 하더니 뭐라 하는데, 제가 그랬죠. 땡땡씨가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솔직히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오해받는 거 나도 그렇지만 땡땡씨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선 지키고 서로 좋은 동료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땡땡씨 좋은 분이니까 이제 곧 괜찮은 사람 만날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후 덕담 좀 더 해주고 거기서 그냥 쿨하게 완전 끝냈습니다.
비록 잠시이긴 했지만 착한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 흔들린 거 이거 정말 큰 죄라 생각하고요. 정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네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지만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잘 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만약 그 감정에 휘둘려 계속 썸을 탔으면 진짜로 법정까지 갔을지도 모를 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네요.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들 보내세요. 댓글 1번 뭐? 유부녀라 감히 사귈 생각은 못했고 그냥 곁에서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이런 개똥같은 소리 씨부리고 앉았네. 그지같은 놈이 하! 이런 곰같은 여우를 봤나? 여하튼 쓰니 앞으로도 그 페이스 계속 유지하세요. 모진 성격이 안되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그 새끼가 원하는 거 하나둘 받아주지 말고 그러다 훅 간다. 대댓글 아니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끼 있는 것들은 어쩜 하나같이 멘트가 이리 똑같냐. 뭐 학원 다니나? 뭐? 20대 초반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새끼가 어디서 알 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이 그지 같은 놈. 2번 여기서 감히 사귈 생각은 없었다 라고 하면 보통의 여자들은 마음이 흔들리면서 아 뭐야 혹시 내가 너무 모질었나 이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완전 여우 같은 놈이네 이거. 하지만 진짜로 냉정한 여자들은 저런 말도 가짠쳐. 아 이 새끼가 사람을 가지고 노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그런데 쓰니는 뭔가 멍청해서 아우씨 계속 걱정이 돼. 어쩜 좋아. 댓글 2번 와 말하는 것 봐 남자 새끼 완전 선수였네요. 대댓글 선수는 뭔 얼어 죽을 선수야. 그냥 끼리끼리고 그냥 멍청한 것들 둘이서 병신짓 한 거지 뭐. 달라라라라. 대댓 2번 제가 보기에 선수 맞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까이고도 저런 식으로 서로 어색하지 않게 넘기고 거기에 자기 입장도 곤란하지 않게 만드는 저 재주가 절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대댓 3번 선수 맞습니다. 저런 경험이 처음인 남자는 막 당황을 해서 말도 제대로 못 걸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면서 눈치를 보거나 그게 아니면 뭐야? 씨발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이러면서 끙끙거리죠. 3번 유부녀라고 만만해 보여서 작업을 걸었는데 똥 멍충이 같은 쓰니가 거기에 훅 걸려들었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만?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대댓글 에이 아니 그렇다고 또 뭘 평생 동안 반성을 하래. 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잘하면 되지. 4번 유부녀라서 감히 사귈 생각은 없었어. 그냥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잘해주고 싶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이거죠. 내가 보니까 네가 확 넘어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넘어오면 한번 해보고 싶었다 뭐 이런 거죠. 5번 어머 이 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봐. 좋은 관계 유지는 개뿔.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요 언니. 지금 언니 상황 완전 찐 다큐야. 계속 이렇게 맹하게 있다가는 다큐가 아니라 시사 프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 좀 꼭 붙들어요. 알된다. 6번 아니 저기서 좋아했다 이 말은 왜 하는 거야? 남자 완전 여우네. 끝까지 흘리고 있어. 그리고 쓰니도 약간 맹해가지고 어장관리 당할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7번 그 남자 완전 선수네요. 유부녀 꼬시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선수. 왜? 유부녀를 꼬셔야 본인 귀찮게 안 하고 딱 지가 원하는 땡파로 지낼 수 있거든. 그러다 나중에 버릴 때도 완전 편하고. 만약 여자가 매달린다 그러면 남편한테 알리겠다 이러면서 겁주는 완전 그지같은 부류죠. 덕담이고 나발이고 좋은 동료관계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절대 엮이지 마세요. 부서를 옮기든 뭘 하든 일적으로도 엮이지 말라고. 내가 보기에 저 남자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제 다 된 밥이고 뜸만 몇 분 더 드리면 되는 건데 그 좋은 먹잇감을 이대로 그냥 포기하겠냐 이거죠. 아니 저 남자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일적으로 오가고 마주치면서 사무적으로 했다 잘해줬다 등등등 뭐 님 가지고 놀다가 어느 순간 님이 확 넘어가면 속된 말로 바로 잡아먹고 질리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 절대 단 1도 엮이면 안 됩니다. 카톡 무조건 차단하시고 회사에다가 저 사람이랑 일 못한다 업무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얼른 떨어지세요. 저거 선수입니다.
대댓글 대박! 어쩜 이렇게 잘 아시는지 님도 선수인가요? 8번 와 저 멘트 진짜 소름 돋는다. 남자 새끼 끝까지 미련 주는 거 보소. 어장쩌네. 9번 그래도 남자가 솔직하긴 하네. 너랑 사귈 마음은 단 1도 없어. 그냥 존나게 하고 싶을 뿐이다. 그래 뭐 하고 싶지. 10번 저런 새끼들은 기센 유부녀한테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골수에 영혼까지 쪽쪽 빨려봐야 정신 차린다니까요. 11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확실하게 느낀 거 하나. 남자고 여자고 남의 사람 건드리려 하는 것들 그 속을 끝까지 후비고 들어가 보면 빈말 아니고요. 죄의식이라는 게 단 1도 없더라고. 다 그래. 12번 옛날에 저랑 친하게 지내던 유부녀 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은 누구든 또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라고. 내가 이걸 약 10년 전 19살 때 들었던 얘긴데요. 님을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님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람이 웃어주기만 해도 뒤에서 말 엄청 나와요. 본인의 능력은 뒷전이고 그냥 싸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요 그런 오해들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미혼끼리나 이해되고 통하는 거지 유부녀의 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성향이 신랑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앞으로 님 근처에 남자 단 1도 있어서는 안 돼요. 참고로 님 같은 성향은 애초에 남자를 완전 물릴 대로 만나보고 난 후에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요. 야, 쓰니 본인 말에 의하면 뭐 완전 매몰차게 냉정하게 밀어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찝찝하이, 희미하이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더 이상 나쁜 후기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